아살라마이쿰. 아나 지니. 아나 에디. 아나 에스민 잭.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에디 스튜디오를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디스 스튜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팝 보컬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같이 에디스 스튜디오 하고 있고 이집트에서 코리안 컬처 스페이스라는 카페 겸 뭐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생활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사업가니까 네네. 하나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판다라고 하면 뭘 가지고 가죠? 이집트에는 진짜 향신료랑 차, 티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한국에서도 티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저는 티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어. 아, 헬스하고 운동하는 이런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100% 단백질 음식인 호샤리라는 음식이 있어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100% 콩과 거의 100% 콩이죠. 근데 근육이 별로. 저는 호샤리를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맥도날드! 아랍 사람들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을 빨리 만든다. 이거에 동의를 하는지.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왜냐면 음식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탄수화물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거기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많아서 그래서 더 근육이 잘 붙는 것 같기도 해요. 이집트 남자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 수염이죠. 왜냐면 한국 사람은 수염이 막 이렇게 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조금 나고 여기 턱에 조금 나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거기는 진짜 수염이 엄청 멋있게 나. 진짜 헐리우드 배우들 쳐고 나고 키도 엄청 크고 이목구비가 엄청 진짜 딱 봐도 뚜렷하기 때문에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린스버거라는 그 버거의 웨이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지만 제가 본 외국인 중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사랑하셨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30대 여자들이 다 손선풍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없더라고, 손선풍기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가져가면 많이 팔릴 것 같고, 한국 코즈메틱이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네네 괜찮을 게 엄청 많이 있죠. 색조화장 이런 것 같아요. 아랍 메이크업 그 뷰티 테이너들 있잖아.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메이크업이 한국이 더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네네. 아닌 것 같아. 그 이런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거기서 쓰는 화장품들의 종류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들 더 많이 써. 근데 내가 본 친구들은 한 100명 있으면 10명밖에 안 한 것 같고 90% 정도는 진짜 완전 내추럴 메이크업. 어차피 또 아랍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속눈썹도 엄청 길고 눈도 엄청 크고 애초에 근데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굳이 안 하는 게 아니야. 에디는 그러면 뭘 팔고 싶어? 이집트가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 이집트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는 한국산 전기장판 사갔고요. 이 친구는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집트 거를 주미야. 주미야. 주미야야. 주미야에서 제가 그거 한 600파운드인가. 아유, 비싸게 사셨네. 600파운드인가. 비싸게 샀어요. 근데 800파운드면 얼마야, 한국 돈이? 7,850. 6만원, 65,000원. 근데 전기장판 크기가 진짜 요만해. 딱 등만 유아용이죠. 카시트인 줄 알았네. 그리고 얇기도 엄청 얇고 이게 따뜻할까 했는데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제 침대에는 한국 그 전기장판 엄청 큰 거죠. 특대 사이즈. 침대 사이즈. 네, 저는 그거 한 300파운드 정도 주고 한국에서 산 것 같아요. 반값이죠. 나중에는 제 침대에 그 현지 스태프들이랑 이 친구까지 와가지고 같이 썼습니다. 도망간 코리안걸스에서 전기장판이랑 손선풍기 팔 테니까. 아하. 아이. 아흐이. 아하. 저희가 한 말 뭔지 아세요? 뭐? 욕, 욕. 아니야, 아흐엔이는 욕 아니지. 아흐엔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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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엄청 심한 욕 아니고 그냥. 나는 그거 아는데. 그 하여완. 그건 욕이 아니죠. 약간 N 요 정도 같은데. 아, 너무 같다. N까지 가겠습니다. 네, 이집트 여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그쵸. 그쵸. 로맨스. 이집트 여자의 매력? 지금 바로 저 한 500가지 정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크게 세 가지만 얘기. 아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죠. 아니, 특별히 어디가?
눈이라고 하지 마. 눈? 아윤. 아윤이 뭐야? 눈이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엄청 그치. 착해. 살짝 내가 기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리더십이 애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친절하고. 아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 착한 여자, 재밌는 여자. 착한 여자요. 왜냐면 재밌는 여자는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한 명은 착하지 않을까요? 저도 착한 여자. 아 내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진짜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개그 코드. 한국의 개그 코드가 아랍에 먹히냐 안 먹히냐. 개그 코드가 어떻게 달라? 우선 한국인한테 재밌으면 이집션들한테는 재미없을 확률이 높아요. 엄청 높죠. 그래서 저희는 맨날 유튜브 찍으면서 와 이건 개재밌다. 아 이건 너무 재밌다. 파시크 재밌다. 우리가 또 텐션 엄청 높고 엄청 신나 찍을 때 그럼 100% 망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고 아 이게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볼까? 하고 올렸는데 잘 나와. 막 뷰 잘 나오고 그런 게 너무 많았어. 너무 짓궂지 않고 그리고 좀 약간 퓨어한 것 같아요. 순수하다.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리액션 엄청 크고 오버액션 하고 막 그래야 재밌는데 걔네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거의 웃는 물론 이거 다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 이 개그 코드 잡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어려워. 아 그래서 사실 진짜 이거 채널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아 뭐 방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 맞아 맞아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집트에서 채널 운영을 했잖아요. 네네. 하면서 어려웠던 거? 인터넷. 업로드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분? 3분이면 걸릴 거. 이집트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이고 진짜 엄청 느린데 가면은 이제 한 4-5시간 걸리죠. 와이파이 아니고 라인 연결해서.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브타이틀가 좀 약간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이집트 암미어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푸사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어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많은 좀 이렇게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의도하고 말한 거는 이런 재미가 있는데 트랜스에서는 좀 약간 그 재미가 반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달이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두 사람 아랍어를 좀 해? 아, 좀 하죠.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멘탈 스쿨 수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못하지 않나요? 그래서 엘리멘탈입니다.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랍어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번 푸사로 갈까요? 암미아로 갈까요? 뭐 두 개 섞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 여기서부터. 1, 2, 3. 뭐야?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5만 6만 개 단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르기가 좀 힘들었네. 근데 대부분이 그 욕이었어. 안 하겠습니다. 나한테 뭔가 하나를 딱 알려준다 그러면 이 단어를 알려줘. 메시 한번 해보실까요? 메시 갈리. 메시 갈리. 메시 갈리. 메시 갈리. 안 비싸. 안 비싸라는 뜻이죠. 아니 비싸다고 말해야지 깎아주지. 네. 깎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같은. 네. 깎아주세요는 뭐야?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몰라. 진짜 중요한 단어를 모르는데 깎아주세요. 여러분들 코멘트에 좀 알려주세요. 이집트의 물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10달러? 뭐를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 담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면은 두 갑 정도 살 수 있죠. 한 갑에 한 평균적인 담배가 이제 30파운드에서 35파운드 정도 하고 있어요. 한 2,500원 정도. 지하철을 한 30번 탈 수 있는 돈이죠. 이집트에 가면 택시를 타지 말라. 네. 꼭 우버를 불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택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기엔 저희도 택시를 안 타봐서. 아니 저는 몇 번 탔어요. 비싸게 부르더라고. 우버보다. 그것도 있고, 가격을. 가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만약에 40파운드가 나왔으면 50파운드를 주잖아요. 그러면 마피시 바까요. 잔돈이. 잔돈이 없지. 늘어나. 근데 또 괜찮은 택시 기사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불복이죠. 그렇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집트에 가서 이건 진짜 좋았다. 난 이것 때문에 이집트에 다시 가고 싶다. 이 구독자가 아닐까? 카이로 기자 이런 데 있어서 피라미드랑 그 근처는 다 가봤는데 아, 우리가 관광을 너무 못했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스완이나 가서 진짜 엄청 큰 유적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부신벨 맞아.
아부신벨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못 보고 온 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저희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싶어라도 다시 한번 가고 싶죠. 그렇죠. 나는 그 이집트의 아 정확하게 이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합? 다합. 다합. 네. 거기 바다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죠. 저는 갔다 왔죠. 여행자들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많이 죽었죠 거기서. 그 뜻이 아닌데? 빠져나오지 못한.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맞아요. 제가 다합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 너희는 여기 몇 달 동안 있는 거냐? 물어봤는데 기본이 다 한 달 이상 한두 달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합이 프리다이빙이라고 있거든요. 산소통 없이 그냥 오리발만 하고서 그 스노클링 장비하고 다이빙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엄청 특화된 데가 다합이라서 거기서 그거에 빠져서 진짜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이집트 가면은 꼭 그거 해보고 싶어요. 프리다이빙이요? 네, 진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랑크톤 해변이라고 있어요. 거기 뭐냐면 밤에 거기 가면은 해변을 밝잖아요. 그럼 플랑크톤 때문에 아, 빛나는 거? 네, 자체 발광. 진짜 엄청 빛나요. 엄청 예뻐요. 365일 그런가? 그건 잘 모르죠. 거기 가봤어요? 거기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말하지 마세요! 거기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변에는 밤 늦게 출입이 안 돼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다음에 진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뉴카이로라는 데가 있어요. 연예인들 살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남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저는 좀 저 같은 이런 중동이지만 진짜 명품도 좀 사고 싶고 아니면은 좀 고급진 음식도 먹고 싶고 이런 또 여행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약간 뉴카이로 쪽을 좀 추천한다. 박연호의 그 최애 여배우가 갑자기 생각나요. 살마? 아닌데. 아미라? 자스민? 아닌데. 야스민? 야스민 사브리. 아, 되게 예쁘신 분 아니에요? 여기 참. 그러니까. 맞아 그 머리 길고. 머리 다 길지. 눈 엄청 크신 분. 눈 크고 속눈썹 되게 길고. 아, 이집트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 하나씩만 추천해주세요. 이집트 음식인가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그냥 우리 먹었던? 이집트에 가면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 아 오케이. 미스터리에 맛있지? 미스터리에 데리야끼 누들이라고 있는데 근데 미스터리에 데리야끼면 꼭 한국 음식점 같은데? 한국 음식은 아니고요. 퓨전 음식이죠. 그리고 또 추천하자면 값싸면서 맛있는 게 타겐 파스타. 에디가 좋아하는 샤베르마. 무슨 맛이야? 샤베르마 같은 경우에는 케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집트판 서브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서브웨이. 여기 아, 진짜 이집트의 향을 느끼고 싶다면 이거 먹어라. 렌가? 모르키아라고. 수프인데 약간 좀 뭐랄까 파래. 파레 수프. 우리나라로 치면은 파레 수프. 근데 맛은 뭐 저 미역국 맛이거든요. 근데 이 텍스처가 너무 걸쭉. 약간 때문에 처음 먹어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스튜디오 채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재미있는 비디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이렇게 오래된 채널은 아니에요. 직접 아랍 나라에서 느꼈던 것들도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현지인들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런 좀 여러분들이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아랍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리액션도 많고 뭐 재밌는 콘텐츠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진짜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에디 스튜디오 팀과 쿨앤걸스가 이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컨텐츠 있으시면은 코멘트에 남겨주시면은요 또 저희가 한번 재밌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라이카!